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늘용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안경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입니다. 내용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거룩한 땅에서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Thank you.
주시세 세명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도 지주신 채로 귀하고 주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 주님을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속에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밤으로 다가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 또 다시 예수께 돌아오고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되어오며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 모습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예수 나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돌려가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냐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이뤘소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이뤘소이다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이뤘소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이뤘소이다 원수가
할렐루야. 시간에도 사람들은 빈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으러 가기도 하고 또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법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열쇠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시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각 시대에 태어났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또 앞으로도 시대는 계속 흘러가면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또 태어나면서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그리고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오직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던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아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 복음서로 보게 되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록했던 아가서 1장 3절은 이 한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또 우리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쏟은 향기름 같습니까?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은 소돈 향기름 같습니다. 지금 이 소돈 향기름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전 세계에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향기로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지옥 갈 인생들이 총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는 수십 척, 수백 척, 수천 척, 어쩌면 수만 척 그보다 더 많은 배들이 절비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배, 무역하는 배, 사람을 실어나는 배, 여러 가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배입니다. 이 배를 타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배를 타야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 배를 타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 배를 타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라라시라는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의 여덟 식구는 방향을 모릅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노를 지어서 자신의 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흘러흘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을 내려가서 땅을 디디고 보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 아라라시였습니다. 바로 이 복음적인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노아에게 주신 이 배는 바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 아라라시였듯이 우리의 거룩한 곳은 어딘가 저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다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배 타야 우리 배 타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주신 배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그 한 척 배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배에 타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반드시 구원의 배를 타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델에 온 그는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려갑니다. 유일하게 하늘과 땅에 닿아있는 이 길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닥다리는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바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길, 사닥다리 이 길로 올라가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만, 반드시 누구를 힘입어야 갈 수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바로 이 사건은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나를 죽이고 나를 짓밟아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표적인 사건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룻밤에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 생활 430년을 청산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예망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이 피가 무슨 피인가요?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재앙이 너에게 넘어가리니 너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 피만 발라진 가정은 전부 환란이 지나갑니다. 심판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을 가리켜서 이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주님을 붙들으세요. 오늘 주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사망권세가 물러갑니다. 오늘 민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반드시 이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가장 축복받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예표 사건을 다음같이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이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현실과 같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떤 길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릅니다. 사면초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길을 만드시는데 길을 두 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 개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듭니다. 길 하나를 만들어주시는데 민족이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 이 길 하나는 이 길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길로만 가면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약속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바다 길 하나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 길 내가 가야 됩니다. 그 길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리 여러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십시오.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에 그들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마라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마라의 선물에 던지라 말했습니다. 물이 달아져 버렸습니다. 온 민족이 이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물이 왜 달아졌을까요? 마라의 선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꾸지는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나무가 희생되었습니다. 이 한 나무는 자신의 나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의 나무, 이 나무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꺾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선물에 던졌습니다. 바로 이 한 나무 누구를 의미하냐면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 된 우리의 마라의 선물을 만난 인생들에게 단물로 바꾸내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사건들로 전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불병한테 물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이것을 높이 돌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받아본 적 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오늘 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는 전부 다 뱀한테 물린 시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죄성을 다 집어넣어서 다 물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봤더니 다 살아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나무에 달린 이 뱀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으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주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뱀이 달려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네가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자면 다 살아난다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두려워를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불안도 떨쳐내세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에게 위대하신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란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내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기록할 것, 기억할 것들 있는가 하면 지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다 지워버리고 이 마음속에 예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는 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위대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주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여,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받은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여, 이 나라에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우상의 저주들이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사람이 생각이 바꿔지고 본질이 바꿔지고 입이 바꿔집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변하여 감사하는 입술로, 원망하던 입술이 변해서 남을 항상 칭찬하고 늘 긍정적인 입술로 바꿔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우리 집안 예수 믿고 큰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은 그렇게 변했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분명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당하셔야 됩니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자긍심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날마다 자랑할 것은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는 그분을 자랑합니다. 그분께 예배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예수 이름 있는 교회, 예수 이름이 있는 가정, 직장과 사업장에는 반드시 예수 이름 있는 곳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참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입이 절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 하려고? 예수 이야기 하기 위해서. 예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은혜 이야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많은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시대의 주인공이며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언제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보배 중에 보배로운 이름, 생명보다 더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업을 통하여 나의 일생 모든 범사비에 내 가운데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 다리를 서지 못하는 불구자가 단 한마디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업이 이 말씀 한마디에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며 잠자던 내 신앙이 깨워서 일어나며 직장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자녀가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불구단 이 사람을 베드로 요한 성령의 사람이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순식간에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주저앉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잠자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나면서 불구자 된 사람, 생전 걸어본 적 없습니다. 내 인생은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저앉은 것들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난 거 믿으세요? 거기 하세요.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지금 병석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환우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석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그 이름은 어떤 분이실까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름 앞에 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분이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정복자입니다. 그분의 왕중 왕입니다. 세상에서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고 그분 앞에 설 자들이 없다는 사실,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무릎 꿇듯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찬송은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입술의 열매가 찬송으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게 되면 이건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의 열매가 맺는 날마다 찬양하는, 날마다 예수를 찬송하는 오늘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것을 믿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은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찌대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고통, 그 아픔 속에서도 오늘도 주여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기적의 현장에 오늘 이 자리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사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수많은 죄를 지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세요. 나는 위대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희는 위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 자리에 환경을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마치 사족을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처럼 사자들이 달려들어도 결코 이런 찢겨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사단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서도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택한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세상 환경을 향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염려도 오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은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거기 와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느니라. 이 땅에서 오직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죽고 사는 사람은 장차 저 천국에 갔을 때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돌아갔을 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하나님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면류관은 축복과 많은 상급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